네,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화요일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MTN 엔트 이상루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루입니다. 오전에 네. 가장 기다리는 반가운 분위기도 합니다. 오늘 성창 오토텍이 10% 가량 상승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원익 IPS는 1월 9일에 제시한 이후 지금 22%의 상승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은 웃을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지수가 주춤합니다. 자, 여기서의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세요? 흐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좀 쉽게 갈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뭐랄까, 이제, 변동폭 자체가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30일, 31일 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29일, 30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FOMC 회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이 자넷 옐런이라든지 벤 버냉키에 대해서 상당한 충고를 받고, 이제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번 연도에 금리 1회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번 연도 안에 2회 이내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좀더 지금 디테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악마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하웨이에 대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소가 다시 한번 되는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미국 증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한번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붙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투매 과정이 한번 더 나타나면서 또 다시 한번 더 붙고, 결국에는 이제 두번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요 자리 자체 밑에 있는 이 24,000포인트 자체가 변곡으로 형성되는데, 이런 변곡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장 파동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다시 한번 더 지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거치고 다시 한번 여기 이탈을 조금 더 하면서 행보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의 시장을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더 집착을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더 형성될 확률이 높고, 결국에는 오늘도 수소차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수소차가 다시 한번 더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더 예전에 먹었던 종목군들을 한번더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추가적인 상승을 보내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에서 이대로 뽑아서 올라가기가 상당 부분 힘듭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올리면서 주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실적 시즌까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느 한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현금 보유 말고 난꼭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개별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원익 IPS였는데, 이런 IT 종목군들,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지금 SFA,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익 테라세미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ICD까지, 예전에 기존에 A3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폭을 상당 부분 높이고 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월 9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각 자체를 이제 키우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크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큰 항아리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으로 여기서
투자심리 좀 더 붙게 된다면 이렇게 가격 좀 더 세우겠죠. 이런 부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지금 저가권역 대비해가지고 오늘까지 약 23%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장품 안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OEM, ODM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 방식을 조금 따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죠, 사실. 뭐 작은 업체들도 그렇고 큰 업체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차라리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OEM이나 ODM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선택이 좀 더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앞서서 우리가 오늘 계면 활성제 관련해가지고 KCI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ODM, OEM 기업들 관련해가지고 4분기 실적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던 부분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고가 권역에 들어와 있던 만큼 저가 권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좀 더 기회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쇼박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쇼박스가 이제 12월 17일이죠. 12월 17일 날 마야광을 출시를 하면서 주가 자체에 대해서 흥행몰이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흥행에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400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50만 정도, 180만 정도가 유입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반등을 못했죠. 그런데 이 쇼박스가 스토리적으로 조금 보시면 고가 권역에서 이제 저가 권역 빠질 때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흥행 영화가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빠지면서 실적도 적자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 출시된 영화가 이제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출시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쇼박스에서도 영화 한 편을 지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30일이라고 생각해 30일날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런 뭐 설특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한 번쯤 거들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전저점, 상당한 저가 권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더라도 쇼박스, 뭐 예전에 미디어 플렉스였을 때는 잡지였는데 이제 쇼박스라는 정식 명칭을 달고 업체가 올라온 만큼 지금에서는 잡주가 아닌 우량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두 번째 쇼박스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화장품은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이상로 전문가 옆에 앉아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면서 앉아있고 싶다고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쇼박스와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이 종목들이고요. 보면 다 사고 싶어요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